반갑습니다. 오늘은 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0여 년 전인 1795년 윤 2월 12일 수원 화성에 있는 화성행궁의 홍수당에서 열린 정조대왕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잔치에서 벌어진 춤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대왕과 그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 두 분입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니까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부인이죠.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는 1795년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에 걸쳐서 화성에 있는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룡원에 능행을 합니다. 즉, 능행 행차를 하는 거죠. 그 당시의 장면들이 그림으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원에서 화성 능행 도병입니다. 화성에 능행했을 때의 장면을 그린 도병. 도병은 그림도의 병풍병이니까 그림으로 만든 병풍을 말합니다. 화성 능행 도병을 이 자료에서는 앞으로 능행도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행행 넷째 날인 윤 2월 12일에 화성 행궁의 제일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봉수당에서 혜경궁 홍씨의 환갑잔치가 열립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봉수당 진찬도입니다. 능행도의 세 번째 그림인 이 봉수당 진찬도는요, 봉수당에서 열린 혜경궁 홍씨를 위한 진찬년, 즉 회답잔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진찬도에는 여섯 가지 종류의 춤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냅샷이 아니라 비디오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이 궤도에는 헌성도라는 춤한 장면만 그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스냅샷이죠. 이날 잔치에서는 14가지의 춤이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들 한자말로 되어 있어서 읽기조차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대충 상식적으로 보면 알만한 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원행, 얼묘, 정리, 의궤. 1795년 얼묘년에 있었던 원행, 즉 묘지에 행차를 했을 때 있던 내용을 정리한 기록물이란 뜻입니다. 앞으로는 의궤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 의궤에는 14가지 춤의 그림이 흑백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음 원행, 정리, 의궤, 도. 앞에 의궤에서 중요한 그림만 모아서 칼라로 색칠한 그림책입니다. 앞으로는 의궤 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14가지 춤 중에서 몇 가지 정도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는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안면이 있던 춤이었는데요. 먼저 무고, 북춤입니다. 그 다음은 항무, 학춤이죠. 그 다음이 처용무, 그 다음이 금무, 칼춤. 저처럼 한 4가지 정도 알면 무, 맹, 춤의 봉사, 춤의 까막눈, 무맹자죠. 만일 한 10가지 정도 안다 그러면 무식, 춤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무식자입니다. 만일 14가지를 다 아신다 그러면 무신, 춤의 신, 춤의 도사 정도 되겠죠. 오늘 주제는 이 궁중무용에 대한 무맹자에서 탈출을 해서 무신이 되기 위한 춤의 식별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헌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헌, 드릴 헌의 선도, 신선들이 먹는다는 복숭아. 앞에서 헌선도입니다. 신선들이 먹는다는 선도 복숭아를 왕께 드리면서 장수를 기원하는 춤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인 김홍도가 그린 군선도라는 병풍을 보면 서왕모라는 선녀가 나옵니다. 이 선녀는 정월 대보름 날에 3000년에 하나 열린다는 불로장생의 선도 복숭아를 왕에게 바침으로써 장수를 기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선도라는 춤을 식별하는 포인트는 바로 선도 복숭아입니다. 의궤도를 보면 선도와 선도를 담은 쟁반인 선도반, 그리고 선도반을 놓는 탁자인 선도탁이 보입니다. 능행도의 봉수당 진찬도를 보면 위쪽에 여러 가지 춤이 보이는데요. 제일 위편 오른쪽에 보면 헌선도 장면이 보입니다. 선도탁 위에 선도반이 놓여져 있습니다. 의궤도의 봉수당 진찬도는 헌선도 한 장면만 그렸습니다. 이 역시 선도반과 선도탁이 보입니다. 의궤도에서 나오는 헌선도입니다. 의궤에서 나오는 헌선도입니다. 순조께서 1829년에 주최한 진찬에서도 헌선도가 나옵니다. 그 의궤에서는 헌선도가 흑백으로 나옵니다. 1848년에 헌종이 주최했던 진찬에서도 헌선도가 보입니다. 1902년에 고종이 주최하신 진연에서 나오는 헌선도입니다. 국립국악원 무용수들이 헌선도를 추고 있습니다. 순조 등극 30년을 기념한 정유진찬을 재현한 장면에서도 헌선도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몽금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금척, 금으로 된 자에 대한 꿈이죠. 태조 2년에 이성계의 오른팔인 정도전이 만든 춤입니다. 이성계가 꿈에서 신물인 금척을 받은 후에 왕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춤인데요. 태조 이성계를 칭송하는 동시에 조선개국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몽금척의 식별법은 금척과 몽금척 내용을 기술한 족자입니다. 의궤도를 보면 몽금척 족자가 제일 앞장서고 바로 뒤에 금척이 따릅니다. 의궤에 나오는 몽금척입니다. 순조진찬에서도 몽금척이 나오죠. 헌종진찬에서 나오는 몽금척의 그림입니다. 고종진년에서 나오는 몽금척입니다. 조선 성종 때 편찬한 소위 음악의 백과사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악학계범에는 금척과 족자의 그림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순조 진찬 의궤에 나오는 금척과 족자의 모습입니다. 정유 진찬을 재현한 장면에서도 족자와 금척이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명명 하황은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명명, 밝은 명령을 받아 하황은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 조선실록을 보면 하늘의 밝은 명을 받고 황제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황제가 조선 왕을 책봉한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춤입니다. 뭐 그리 달간 내용은 아니죠. 황제의 책봉 내용이 적혀 있는 족자가 제일 앞장을 서죠. 그리고 춤의 배열도는 몽금척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하황은에서는 당연히 족자 뒤에 금척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의궤에서 나오는 하황은의 모습입니다. 순조 진찬에서도 화황은이 나옵니다. 족자는 있지만 금척은 보이지 않습니다. 의궤에서는 그림이 좀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헌종 진찬에서 나오는 하황은입니다. 하황은 족자는 모양은 몽금척 족자와 같습니다. 적혀 있는 내용이 틀리죠. 정유진찬을 재현한 하황은에서 족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포고락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 같은 겁니다. 포고락부터 본격적인 잔치와 놀이가 시작이 되죠. 먼저 던질 포의 공구, 절길락, 공을 던지면서 즐긴다 라는 춤이죠. 이 춤에는 항상 포구, 문이 나옵니다. 공을 던지는 문이죠. 문 사이로 공이 통과를 하면 상으로 꽃을 받고, 통과하지 못하면 벌로 얼굴에 먹점을 찍는 놀이 형식으로 된 춤입니다. 의궤도에서 나오는 포구문이고요. 악학개범에도 포구문이 나옵니다. 순조진천에서 나왔던 포구문입니다. 봉수단 진천도에서는 포구락을 추는 장면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아래쪽에 포구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포구락이 추어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궤도에서 나오는 포구락의 모습입니다. 의궤에서 나오는 포구락입니다. 순조진천에서 나오는 포구락이죠. 조금 희미한데 의궤를 보면 좀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헌종진천에서 나오는 포구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종진천에서는 이름이 쌍포구락입니다. 포구대가 두 개가 있으면 쌍포구락이라고 불렀던 모양입니다. 다는 김홍도가 그린 평양감사향년도에서도 포구락이 나옵니다. 가운데 두 사람의 무용수들이 공을 던지는 모습이 보이죠. 국립국악원 무용수들이 포구락을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무고, 북춤입니다. 당연히 무고라는 북이 보이겠죠. 의궤도에서 나오는 무고의 모습입니다. 악학개범에서도 무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당 진천도를 보면 그림 가운데쯤에 무고를 추고 있는 여덟 분의 무용수 모습이 보입니다. 의궤도에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의궤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순조진천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순조진천 의궤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헌종진천에서도 무고가 나오죠. 고종진년에서는 무고를 두 개를 쓴다고 그래서 아마 쌍무고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평양감사향년도에서도 무고가 나옵니다. 국립국악원 무용수들이 무고를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가 아방입니다. 코끼리 이빨로 만든 자그마한 박을 아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식별법은 아방이겠죠. 의궤도를 보면 무용수들 손에 아방이 들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악학개범에 나오는 아방의 모습입니다. 원래 박의 크기는 약 40cm 정도 되는데요. 이 아방은 그 절반이 20cm 정도 되는 여섯 개의 상아 조각을 놓고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녹비, 사슴 가죽으로 끈을 꿰고 그 아래 오색 매듭을 드리웁니다. 의궤도에서 아박을 추는 모습입니다. 의궤의 모습입니다. 헌종진천에서도 아박모가 추어졌습니다. 정유진천 재현에서 보이는 아박의 모습입니다. 두 손으로 딱딱 박자를 맞추죠. 일곱 번째, 향발입니다. 울릴 향의 방울발이지만 이 향발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캐스테넷하고 비슷하게 생긴 작은 타악기입니다. 의궤도를 보면 무용수들 손에 향발이 들려져 있습니다. 악학개범을 보면 약 6cm 정도 되는 노쇠로 만든 향발 두 개를 첫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에 하나씩 끼고 서로 부딪혀서 딱딱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향발을 연주하는 모습이고요. 의궤도에서 향발무를 추는 모습입니다. 의궤에 나오는 모습이죠. 순조진찬에서도 희미하지만 향발무를 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궤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죠. 헌종진찬에서 나오는 향발무의 모습입니다.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향발무를 추는 모습인데요. 무용수들이 향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궁중에서 향발을 출 경우에 소매 끝에 한삼을 달아서 향발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소리로 식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학무, 학춤입니다. 학춤은 우리나라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식별 포인트는 당연히 학이겠죠. 의궤도를 보면 학이 두 마리 나옵니다. 의궤에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고종 진년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대개 학춤을 출 때 보면 그 앞쪽에 지당판이 놓입니다. 나무판 위에 인공적으로 연못을 만들고 그 위에 큰 연꽃을 두 송이 띄워놓습니다. 춤의 말미에서는 학들이 뿌리로 연꽃을 조우고 연꽃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동료가 나오는 거죠. 봉수당 진찬도에서는 학무를 직접 추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림의 아래쪽에 지당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학무가 추어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에서 학무를 제안하는 모습이죠. 아홉 번째, 연화대입니다. 연꽃 속에서 나온 동료들이 춤을 추는 거죠. 이 춤의 식별법은 동료가 대나무로 만든 합립이라는 모자를 쓰고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동료는 모자와 옷, 다 빨간 옷을 입고 있죠. 의궤도에서 나오는 장면이고요. 의궤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순조진찬에서도 연화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동료 둘이서 합립을 쓰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고종 진년에서도 연화대가 추어졌습니다. 합립, 대합 쪽의 합에 삿갓, 립, 대합 쪽에처럼 생긴 삿갓을 말합니다. 가늘게 쪽엔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털에다가 종이를 발라서 만든다고 합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전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14가지 궁중무용 중에서 가장 동작이 빠르고 발랄한 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열 번째, 수연장입니다. 숙, 목숨, 연장, 목숨을 늘린다는 거죠. 정을 대보름에 왕에게 술을 올리면서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춤입니다. 그런데 이 춤은 14가지 중에서 식별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특별한 복장이나 장구, 설치물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춤추는 별도를 보아서 식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용수 8명이 나와서 줄을 서거나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데요. 의궤도에서는 16분의 무용수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악학괴범에 있는 별도를 보면 8명의 무용수가 두 줄로 서서 춤추는 거죠. 봉수당 진찬도에서도 위쪽에 보면 여덟 분이 춤을 추고 계시죠. 의궤도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의궤에 나오는 모습이고요. 순조진찬에서도 수연장이 보입니다. 의궤도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이죠. 고종진년에서도 똑같이 수연장이 추어집니다. 국립국악원 무용수들이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11번째, 처용무입니다. 익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용 가면이 있으면 처용무겠죠.
대개 다섯 번의 무용수들이 오방색을 입고 조형물을 춥니다. 의궤도에 나오는 모습이고요. 의궤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헌종진찬에서도 초영무가 보입니다. 평양감사 향년도에서도 초영가면이 보이죠. 초영가면은 사모, 비단사의 모자 모자니까 비단모자라는 거죠. 모자라기보단 탈에 가깝습니다. 국립국악원 무용수들이 초영무를 추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12번째가 첨수무입니다. 이 춤은 바로 뒤따라 나오는 근무 칼춤의 서무, 맛보기 춤의 성격인데요. 뾰족할 첨자에 소매 숫자니까 소매가 뾰족한 옷을 입고 춤을 춘다 라는 거죠. 식별법은 소매가 뾰족하다는 겁니다. 근무 복장하고 비슷한데 다만 손에는 칼이 없다는 거죠. 의궤도에서 나오는 첨수무의 모습입니다. 의궤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첨수무의 자료는 참 구하기 힘든데요. 2002년에 부산문화중극장에서 추어진 첨수무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13번째는 근무 칼춤입니다. 당연히 칼이 나오겠죠. 의궤도에서 나오는 근무의 모습이고요. 의궤의 장면입니다. 순조진찬에서도 근무가 나옵니다. 의궤의 모습입니다. 헌종진찬에서도 네 분의 무용수가 근무를 추고 있죠. 의궤의 모습입니다. 평양감사향년도에서도 근무가 추어집니다. 국립국악원 무용수들이 근무를 추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14번째가 선유락이라는 춤입니다. 배선의 논류에 즐길락. 배를 가지고 놀면서 즐긴다라는 춤이죠. 이 춤에서는 무용수들 가운데 최선이 놓입니다. 채색한 배라는 뜻이죠. 의궤도에 나오는 최선의 모습입니다. 봉수당 진창도에서도 그림 한가운데 최선의 모습과 선유락 모습이 보입니다. 의궤도 그림이고요. 의궤 그림입니다. 순조진찬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의궤고요. 헌종진찬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고종진찬에서도 선율악이 나옵니다. 아마 가장 화려하고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춤이라서 그런지 되게 마지막 장면을 많이 장식합니다. 정유진찬 재현 장면에서도 선율악이 보입니다. 자, 이상까지 14가지 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에 나왔던 의궤도의 동영상 장면을 리플레이하겠습니다. 이제는 몇 장면 정도 아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네 가지 정도 알았는데, 공부하고 나서는 한 10가지 정도는 알겠습니다. 일단 무명에서 탈출을 해서 무식 정도까지는 간 거죠.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무신까지 되겠죠. 이상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요약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 자료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배경 지식이 있는데요.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 14가지 춤 중에서 처음에 4가지 종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에피소드는 그 아래에 있는 5가지 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10번째부터 14번째 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보너스인데요. 봉주당 진찬 외에 다른 잔치에서 나오는 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춤들을 다시 복습을 하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몇 가지 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